해주실래요? 네, 본이야?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타이틀곡 드림노트는요, 팀명과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, 60년대 레트로 업비트 팝 기반으로 저희와 잘 어울리는 밝고 청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곡입니다. 드림노트의 데뷔곡이 드림노트잖아요. 기억하기 상당히 쉬운 그런 곡이고, 팀 이름 데뷔곡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곡이고,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팀명이나 아니면 첫 곡이 드림노트다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?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? 딱 느낌이 어땠어요? 너의 첫 곡이 드림노트다. 제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림노트의 라라입니다. 저는 타이틀곡 드림노트를 처음 들었을 때 저희의 데뷔곡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의 그쵸.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그리고 되게 통통 튀는 비트가 저희 팀의 에너지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고요. 네.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습하는 내내 질리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외운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아니래요. 알겠습니다. 말을 잘해서 암기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라라 양 잘 얘기해 줬습니다. 하빈 양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던데요. 네. 왜 이렇게 뛰어다니죠? 제가 그 깜찍 발랄함. 네, 제가 에너자이저이기도 하고. 네. 멤버들에 비해서 제가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전 조금 줄여야 할 필요도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아주 좋았습니다. 하빈 양, 아까 그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혹시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그 포인트 안무가 어떤 건지 소개를. 일단 먼저 저희 포인트 안무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, 예. 저희 포인트 안무를 이제 나 예뻐 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. 나 예뻐 춤. 본인의 컨셉하고 비슷하네요, 그죠? 아무 뭐 이렇게 인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예뻐 약간. 네, 나 예뻐. 약간 네, 나 예뻐. 느낌으로. 그런 느낌. 저희 안무를 보면, 예. 안무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옷을 입고, 예. 아까 화장을 해서 나 예뻐 이렇게 준비한 느낌이어가지고. 아. 우리 한별.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. 일어나 한번 일어나서 그러면. 네. 우리. 한별 양이 예, 한별 양이 보여주세요. 제가 설명을 하고. 설명을 하고 오케이. 자, 시범은.